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들어서 서동구 소장께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생기며 1월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코스피 시장 투자 심리도 80%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70%라는 이런 키워드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현재 위치에서 심리를 나타낼 때 10거래일 동안 몇 번의 상승을 보여주었느냐 50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10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한다면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0거래일 동안 7일에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8일 동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연속 일수는 물론 코스피만이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양시장이 모두 투자 심리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90과 80에 올랐었다. 이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과열의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월 들어와서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완연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약 3조 원 가까이 2조 9천억의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3천억 정도의 순매수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외국인이 다 받아주었다. 개인들은 무려 3조 2천억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5,500억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1,700억의 순매도 그리고 또 기관들은 3,300억의 이런 순매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뭔가 코스닥 시장도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수급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지수 포인트를 여러분께 좀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위로는 계속해서 저항이 놓여져 있는 그런 자리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교두보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365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10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자리들이 유지가 된다면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업종의 대표성이 있는 대형주라든가 옐로칩 종목들의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시장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러한 시가총액이 좀 5천억 미만이라든가 작은 것들의 순환흐름에 대비하는 이러한 저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투자 심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1월 들어서 10거래일 동안 8일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7일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공략주로 추천을 해주셨던 셀버스 AI가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략주를 좀 알아볼까요? 네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셀바스 A가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께 7,4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뭐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9,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30원을 도달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20% 내외 이러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지난 작년 8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5월 달에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 가장 큰 매물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이 이 바로 9,700원부터 바로 1,5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일부는 이익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일정하게는 여전히 상승 기조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라인이 바로 7,900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7,900원 라인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나머지 물량도 홀딩 또는 신규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9,700원과 7,900원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공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 뭐 UAE 어떤 대통령 순방에 따른 선물 보따리로 원전 관련주들이 갭상승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갭상승이 나올 때는 일부 정리 그리고 밀릴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바닥을 탈출해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예상이 상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예상치는 조금 미흡한 이러한 전략이 전망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었죠. 여러분들 뭐 기업 분할이라든가 뭐 또 인적 분할이 됐든 뭐 물적 분할이 됐든 또는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민감했는데 바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삼호중공업의 상장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업 가치가 다시 또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도 다시 재차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동안 매도 공세에서 순매수로 반전되는 수급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작년 8월이었죠. 조선업종들의 4분기 실적 호전 그리고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져 왔다가 그 이후에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저점 그리고 또 이번에 1월 달에 다른 상승 흐름에 소외되면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7만 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상승 기조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은 요 7만 9천 원 라인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돌파가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께 제시드릴 수 있는 가격대들 충분히 이 8만 5천 원 라인까지 1차적으로 진입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1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계속 매일같이 오전 10시에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온라인 메디타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나온 종목 말고도 새로운 종목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